이번 영상에서는 피부톤을 우유빛깔로 만들어주는 컬러 그레이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계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 효과이니 아시아계 인물 사진을 준비해줍니다. 먼저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채널 믹서를 선택해줍니다. 프리셋을 이용해 블랙 앤 화이트 위드 그린 필터를 선택해줍니다. 그레이 톤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라이트으로 변경해줍니다. 약간 바른 듯한 컬러를 살짝만 조정해서 우유빛깔로 보정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셀렉티브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레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설정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줍니다. 이번에는 선택 항목에서 뉴트럴즈를 선택해줍니다. 뉴트럴즈 옵션 슬라이더를 영상과 같이 설정해줍니다. 이제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을 연출해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셀렉티브 컬러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를 약 30%로 조절해줍니다. 이미지에 블랙 색상을 추가해 선명도를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스를 선택해줍니다. 레벨스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금만 적용해줍니다. 조절 레이어를 이용한 컬러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G를 이용해 선택한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수치를 조절해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우유빛깔 피부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확실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소프트 밀키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일 듯 합니다. 다른 사진을 이용해 한 번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채널 믹서를 선택하고 옵션 값을 적용해줍니다. 라이트으로 변경해줍니다. 셀렉티브 컬러를 선택하고 옵션 값을 적용해줍니다. 셀렉티브 컬러 레이어를 복사한 후 혼합 모드와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줍니다. 레벨스를 선택하고 옵션 값을 적용해줍니다. 작업한 레이어들을 그룹 폴더로 묶어줍니다.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고 마무리합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면 작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